그 전에 우리 사모님 다치셔갖고. 네, 그거 재밌었죠. 네, 우리 지지자들은 엄청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 아, 제가 이것도 이제 언론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아니, 진짜, 그날은 원래 집에 안 들어갈 건데. 네네. 근데 제 아내 사실 보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밤늦게 들어간 거예요. 아침 새벽에 또 나와야 되니까. 보통 제가 여의도에서 자거든요. 예예. 가서 있는데 화장실 갔다가 갑자기 아 무슨 비명소리 딱 나더니 쿵 소리 나서 가봤더니 엎어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안경 깨지고. 예예. 근데 진짜 의식을 잃어가지고 안 들어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애들도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진짜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쫙 드는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막 진짜 그 순간에 살아온 30-40년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주마등처럼. 30년은 계속 지나가면서 이거 안 되는데 고장만 하다가 이게 뭐냐 이게 과자 눈물 쫙 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그 따위로 때렸다고? 야 제가 웃겼던 게 후보님이 그 119 녹취록을 공개하셨는데 하도 그러니까 제가 많은 댓글을 봤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라고 하면서 근데 후보님 그 당시에 그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김문수 도지사랑 비교하면서 저희가 영상을 올렸거든요. 말씀 급하면 야 나 지금 이재명 전 지사고 대청 후보인데 주소를 네 번인가 물어보더라고요. 119에서 맞아요. 근데 그걸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면 안 됐죠. 근데 그 생각이 안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급하니까. 그때 든 생각이 아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상황인데. 네네. 그래서 일부러 안 했고. 근데 그 냉정을 치는 응급실 앞인데 한 시간 기다렸는데. 네. 지금 사람 죽겠다 그러고 막 뭐 정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진짜 한 시간 기다릴 땐 그런 생각 많이 들긴 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좀 병원에 전화를 제가 잡아 내볼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응급실 좀 급하다고. 네네. 근데 아니 앞에도 제 앞에도 기다리는 더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 앞에는 더 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심한 사람. 진짜 정신 못 잡는 사람이 있던데 웬 여성이.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기다리는데 내가 새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근데요 그게 아니, 그런 쉽지가 않아요.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내가 다 까야 되는 게 내가 갑질했다고도 소문이 난 거예요. 무슨 갑질이요? 아니 뭐 새치기했다 뭐 응급대원들이 뭐 기사도 하나 났어. 그게 뭐냐면 야단쳤다고. 내가 야단친 것도 아닌데 그 다음날 불러다 야단쳤다고. 고고 늦었다고 기사를 저도 그 봤는데 근데 뉘앙스가 내가 야단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자기네끼리 그거 보고가 늦었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론 환경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갑질한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 구급대원이 억울한 게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보고를 안한 거야.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안 했어요. 그냥 몰랐어. 내가 뭐냐 이렇게 눌렀었다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할 이유가 없죠. 누군지도 아니,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가정에서 맞아요. 그냥 그 낙상이 있었나 보다 라고 왔고 본인 누군지도 얘기 안 했는데 맞아요. 그냥 일반 자기나 이제 뭐 보고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진짜로 아 어디 책에서 본 얘기인데 진짜인가 싶은 생각이 든 게 최근에 몇 가지 있었는데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히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봅니다. 자기들은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명색이 도지사 출신에 그 다음에 대선 후보에 경호원이 총리급 경호를 받는데 그 부인이 쓰러졌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논평이 나왔냐면 저기 국민의힘에서 지뢰 수준으로 얘기해요. 그 저기 저 경호원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진 경위를 모를 수 있냐. 집인데. 그러니까 팬 것 같다. 아니 자기들은 밤이고 낮이고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그 공적인 일을 할 때고 사회 할 때는 다 퇴근해야지. 그렇죠. 왜 우리가 부려먹습니까? 일과 그걸. 끝나면 다 일정 끝나면 다 그러니까 퇴근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다 밤새도록 부려먹나 봐 자기들. 그러니까 자기네는 공관병 부려먹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번에 그 송석준 의원인가 제가 보고 아니 그 수천억 뭐 그런 이권 사업인데 어떻게 진짜 50원도 안 받으셨냐고 섭섭하지 않냐고 묻잖아. 그 부인이 혹시 뭐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우리 후보님이 당연히 알죠. 이거 내가 나 죽이려는 돈이지 그건 돈이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죠. 그 당시에 오늘도 두 번이나 우셨어요. 오늘 어떤 장면에서 좀 그러셨어요? 그
90이 넘은 할머니라면서 나를 굳이 보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갔더니 그 가게 앞에 쪼그리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90이 넘었어 뭐 그러면서 내가 이 후보 꼭 보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고 여기 어디에요? 근데 자기 이제 아들 자기 자식들 가게래요. 네네. 거기 자기가 도와주러 나와 있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어머니 생각난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화장실 지키시는 일을 했거든요. 화장실 지켜서 사용료 받는 일을 하셨거든요. 시장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할머니들 보면 딱 어머니 생각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참 어려운데 안 됐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러다 또 그 반대편에 갔더니 토랑 깎아 파는 할머니가 계신데, 거기는 내가 보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장사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할머니는 아들 가게에 와서 도와주는 거였는데, 이 양반, 이분은 귀도 잘 안 들렸고요. 말도 잘 못하고. 근데 뭐, 이렇게 무음했게 뭐 토랑 깎아 놓고 그거 팔더라고 해서. 그거 다 팔아봐야 10,000원, 2만원이거든요. 다 해봐야 2만원도 안 돼. 그래서 토란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15,000원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걸 2만원 이게 상품을 드렸더니 자꾸 안 이래. 그래서 아 왜요? 나중에 보니까 5,000원이었어, 5,000원.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죠. 너무 많이 줬다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 살려고 저렇게 힘들게. 후보님 그런 게 마음이 아프다는 게요. 그렇죠. 겪어보셔서 그래요. 후보님 그렇죠. 30분이에요. 여사님 연결. 전화해봐야지. 네, 접니다. 네. 네, 지금 사모님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어머머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네, 저 시사타파 이종훈 PD예요. 네. 아유, 영광입니다. 네. 개총수라고 있습니다. 개총수. 아유, 그럼 예고를 좀 해야지요. 지금 게릴라, 저희도 몰랐어요. 우리 후보님이 갑자기 4시 네. 반에 우리 여사님에게 전화를 하신다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우리 여사님 건강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떠세요? 아유, 많이 좋아졌고요. 네.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충청도로 내려갈 겁니다. 30분 후에. 아, 맞아. 오늘 저녁에 보기로 했어요. 오늘 오시는 네. 거예요? 와. 네. 저녁 늦게 만날지도 모르겠는데. 네. 아, 왜? 네. 그러고 보니까. 네네. 내일 갑자기 일정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요. 네네. 내일이 대전 현충원을 가기로 했어요. 여기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연평도에 네. 그때 해군들 피해 입었잖아요. 근데 네. 그 23일인가 그런데 네. 그때는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 내일 미리 한번 제 아내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 일정을 잡았는데 우리 아들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네네. 딱 멀고 공군 복무하긴 했는데. 후보님 전화 걸어놓고 딴 얘기 하시고. 아니 이 양반이 이제 합류하는 이유를 설명. 아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옵니다. 예. 사실은 내가 보고 싶어서 빨리 오라 그랬어요. 아 이따가 그러면 그 합류하시는 거예요, 여사님? 아 네, 저는 내일 아침 일정부터요. 그러면 저기 건강은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 이제는 네. 자유롭게 운주셔도 무리 없냐라고 걱정 좀 더 쉬시라고 하시는데 아유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이마가 찢어졌는데 그날 아픈 날 네. 사실은 이제 준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냉장고에 아이들 먹을 음식도 다 해놓고 청소도 네. 해놓고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네.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그날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좀 늦었지요 제가. 아유 그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언론 보도 형태 보면 정말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근데 우리 둘은 되게 웃기다고 잘 웃었어요. 그래요? 우리 완전 코미디였으니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께서 계시다면 그럴 것 같아요. 내삼아 할 말이 없대 이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자주 쓰시던 말씀. 우리 어머님이 맨날 그러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네. 오늘 게릴라 토크에 김행일 네. 여사님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횡재했다고. 아이고. 그럼 시청자 여러분 슈퍼챗 한 번 더 쏴주세요. 아니에요.
뭐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런데 네. 그 지금 30분 후에 출발한다고요? 네네. 아 그러면은 예. 우리 저녁 캠핑 끝나 어디로 호텔로 오기로 했어요? 아니면 캠핑? 우리 숙소로 가는 것 같아요. 숙소로. 혹시 그 수영팀에 한번 물어보고. 네네.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큰 차이가 안 나면 가능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캠핑 끝나고 우리 그 저기 우리 유튜브 번개 타임 갖기로 했는데 간 다음에 뭐 간 다음에까지는 아니고 번개. 예. 번개. 예. 그거 저기 일정 팀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 거기서도 번개 출연 한번 하시죠. 네 이따가 우리 여사님 한번 번개 출연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예, 그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네. 이따 봐요.